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구례동 주민자치회 감사 양선선입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변화는 주민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3개월간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담아내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주민총회 시작 전 자치계획 수립 과정을 위해 선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가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례동 주민자치회 김종수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동 주민자치회 김종수입니다. 구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5조 3항에 의거 사전투표로 참여한 주민 573명과 오늘 총회 참석 인원 60명, 총 633명으로 구례동 주민총회가 성원됐음을 확인하며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구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5조에 따라 2023년 제3회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종수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내외빈 그리고 구례동 주민들 각 가정들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3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분들을 모시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과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2024년 구례동 자치계획 안건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던 자치계획 수립 과정에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신 구례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례동과 구례동 주민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김희수장입니다. 지역구 일대기는 자주 왔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간만한 것 같습니다. 동민 여러분 반갑고요. 먼저 오늘 마을총회 세 번째 만난 구례동 주민총회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김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자치에 대한 형식으로 형식이 그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이 모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통해서 모아진 주민들의 총의가 구례동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모신 분들 휴림에도 어렵게들 모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 총회 통해서 구례동이 좀 더 활기차고 신나는 구례동민들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례동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처음에 주민총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제가 각 읍면동을 다 돌아보면 우리 선정하는 행사들이 뭐 아주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많이 조금 비슷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각 읍면동이 자신의 마을에 맞는 이런 의제들을 선정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김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례동 주민 여러분들도 우리 구례동은 우리 김포에서도 가장 젊은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마을입니다. 그에 맞는 저는 의제들을 선정하고 또 구례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아마 주민들과 함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총회 정신은 제가 여러 주민총회 가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의 정신입니다. 지혜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마을에 맞는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것, 열 사람의 한 걸음, 그 정신으로 우리 주민총회가 발전하고 김포가 발전하는데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호 의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특히 그리고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토요일임에도 해주신 우리 구례동 이영종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례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례동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시영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됐어요. 저 아침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전시설 점검원이랑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민총회 축하드리고요. 주민에 의해서 또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하는 것만큼 많은 발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포시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사회단체는 모두 우리 이제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좀 두 군데서 거뒀는데 먼저 하성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구례동도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 시의 의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님 특별히 뭐 많은 신경 쓰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이기영 의원과 우리 도의원들이 함께해서 도의원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미만이 확보해서 우리 기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가 돼서 항상 함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김포 발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구례동의 모든 일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례동 파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주관하는 주민총회에 이제 다른 곳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가는 데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 사업이 다채로워지고 또 내실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고 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결국은 동행정도 같이 합쳐져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 그 자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을 이끌어내고 또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 길에 아까 우리 김시영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뜻으로 같이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동지학 이영조입니다. 오늘 제3회 구례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례동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마을 조사부터 자치계획 수립, 오늘 총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그간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례동은 김포시 14개 읍면 중에 가장 젊은 마을입니다. 오늘 주민총회는 우리 구례동이 열정이 넘치는 젊은 마을, 문화와 여유가 있는 마을,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로 발전하는 중요한 뒷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우리 구례동이 9번이라도 다시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종수입니다. 2022년도 자치계획 활동보고와 2023년 사업추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구례동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주민이 행복한 구례동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치계획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은 교육문화분과, 행복나눔복지분과, 그리고 마을기획운영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주에는 분과회의를, 두 번째 주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셋째 주 금요일에 정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제1기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기를 종료하고 주민자치회 기본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제2기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여 하나되고 변화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 사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대가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만들기입니다. 마을축제 2개들을 진행하였으며 구례동 한마당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례동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제는 기부자를 모집하여 주민 참여형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구례동 한마당 축제에서 남은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소외된 계층 80여 가구의 사랑나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어르신 임용 사업을 진행하고 관내에 계신 주민 및 임용 재능 기부자를 모집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계획단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자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위원 모집이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전 감시 활동과 클린 데이를 꾸준히 진행하여 깨끗한 구례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구례동 자치계획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례동 마을 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처 없는 미래 사업을 통해 구례동의 거리 청결과 환경 파괴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쾌적한 구례동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친수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요구 조사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주민이 행복한 청정마을을 만들기 위해 청정감시 활동과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소외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와 자치위원이 하나가 되어 어르신 임용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구례동 자치계획 사업보고와 2023년 자치계획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례동 주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3월부터 시작된 자치계획 수립과정 경과보고와 함께 자치계획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구례동 자치계획 수립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획회의부터 바로 오늘 주민총회 개최까지의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례동 주민자치의 마을 운영공과 송승천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례동 주민분들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인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구례동 주민자치회는 2015년부터 진행해오던 호수앤낙 축제와 같은 맥락의 주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마을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무료 체험 부스 운영, 그림 그리기, 점핑, 원예 교실 등 주민들이 다양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둘, 재능 기부 공연, 악기 연주, 케이팝 커버 댄스, 음악 줄넘기 등 주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재능 기부자들을 모집한다. 셋, 축제 개최 및 진행.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구례동을 대표하는 호수앤낙 축제를 통해 온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여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구례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을기획 운영본과 자치계획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복지분과 김혜자 분과장입니다. 저희 분과에서 준비한 2024년 자치계획 사업은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첫째, 김포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김포마루처럼 저희 구례동 주민들을 위한 마을 소식지의 발간을 통해 구례동의 변화되는 모습들과 행복한 이야기들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의 특별한 소식들을 자랑하는 칼럼의 활성화와 마을 자랑 소식을 통한 아파트별 홍보 판넬들을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마을축제에서 교민 교류와 화합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이어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구례동 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과 명패를 도달하는 멋진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구례동 주민들의 주인공인 다양한 재능 기부와 버스킹 행사를 주최하여 어린이 주민부터 시니어 주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는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계획 사업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분과에서 준비한 2024년도 또 하나의 자치계획 사업은 잘 지키면 몽평 구례동입니다. 저희 구례동은 김포시 최대의 중심상업지구와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쓰레기들과 불법 주정차 문제들,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문제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담배꽁초와 허변을 위한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기초질서 잘 지키기 운동을 통한 선진 문화의 확산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명품 구례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민 주도형의 캠페인으로 진행되게 되는 잘 지키면 명품 구례동 사업은 홍보 전단과 안내봉장 같은 주민 참여형의 다양한 거리 정화 활동들과 담배꽁초 줍기의 주기적인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애견 문화의 활발한 애견 문화를 위해서 애견 배변 봉투 배부와 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분들 스스로가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들과 많은 단체들을 방문해서 기출수의 중요성과 허변으로 인한 문제점과 위험성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아끼고 보살피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명품 구례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분과에서 준비한 자치계획사업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잘 지키면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주민분들 모두가 명품 구례동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키면 명품구례동! 예, 구례동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말 명품 구례동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계획사업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총 인원은 573명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안건부터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마을축제 만들기, 2순위 잘 지키면 명품 구례동, 3순위 어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 573명 중 찬성 562명, 반대 11명으로 구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5조 7항에 의거 2024년도 구례동 주민자치 자치계획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시어 구례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주민투표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행복한 구례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제3회 구례동 주민총회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구례동 주민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